지금 이제 벌칙을 보실까요? 벌칙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뭐 1학년은 나오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요즘에는 하나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두 개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개수 꼭 정해놓고,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개관은 따로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자, 253페이지는 그대로 보시고요.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3학년, 1학년. 자, 특히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시험문제가 꼭 나옵니다. 뭐 작년도 역시 나왔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3년 이하 징역 보실까요? 몇 개? 5개. 꼭 5개. 앞글자 따서 이제 뭐 무거운 형벌 하면서 금증이 3개하고 등록 2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3년 이하. 3년 이하가 이제 이 법상 최고 형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무등록. 자, 시험 문제도 그냥 무등록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았다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자, 첫 번째 이제 자, 여기 이제 1번에서 등록한 자, 등록하지 않고요. 무라고 써 놓으시면 여기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무거운 할 때 무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포상금에서 두 개 나란히 봤습니다. 거지. 그 밖에 방법으로 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로 이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록을 안 한 사람. 자격증 없으니까 안 하겠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죠. 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등록을 했던 사람. 이제 못 하는데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 이 사람 이제 3학년 게입니다. 여기 이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자, 이러면서 이제 앞글자 따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 4번, 5번, 이러면 이제 금쟁이 3개입니다. 자, 먼저 관계법령에서 이제 문장은 안 속입니다.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돼.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자, 국가가 이제 3학년 때는 게 이거 증서 때문입니다. 증서. 자, 증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요. 투기 저장한다고. 자, 말해 보실까요? 매매 교환 등을 중개만 했는데도 3학년입니다. 그리고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중개 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손에 핀다고. 직접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무슨 대리? 대리, 다 대리, 쌍방 대리. 자, 직접하고 쌍방.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투기. 탈세하고 투기입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수익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첫 번째 부동산이 탈세하는 부동산입니다. 보존 등기 안 합니다. 갑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그거 생략하고 을한테 그리고 병한테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입니다. 갑은 등기를 했는데 을병도 계약을 했는데 갑에서 정으로 썩 넘어갑니다. 중간 생략 등기, 민법 등에서 배우잖아요. 일단은 유역. 세금 받으면 되니까, 겨뒀어 보내면 되니까. 근데 형벌도 여기는 3학년 3반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이것도,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여기도 무효여 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계약 못해 했는데도 계약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볼까요?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투기를 저장. 투기에다가 꼭 동그라미 칠까요? 투기를 저장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저장 그랬죠. 저장. 전매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안 물어볼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봐도 3학년 3반에 보낼 거예요.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먼저 3번, 4번, 5번이 먼저인데 증서를 직접 그리고 이제 쌍방 4번 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입니다. 투기하면은 1번, 2번 무거운 형벌. 자,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놓으시면 뭐 요거는 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1학년 1반까지도 한번 보고 이제 그 1번도 한번 풀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제 1학년 1반 보시가 1학년 1반 몇 개다? 11개. 자, 1학년 1반 정말 딱 저렇게 11개라고 그냥 아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학년 1반 11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앞에만 딱 써주고 뒤를 안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1번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이름만 나온 거 보니까 자격증인가 봐. 그입니다. 이름 같이 써보자 요겁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물을 하게 했을 때 하게 한 경우 여기서 딱 줄입니다. 그래도 양도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 양도 아까 포상금에서도 봤네요. 양도 대여 한자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이제 공인주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준 사람, 뒤에서 받은 사람 두 사람 다 겨뤄서 보낼 거예요. 아주 충성교도소 동기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양도. 자, 두 번째 앞쪽에 양도이다가 꼭 동그라미 쓰셔야 됩니다. 양도 두 글자 하나가 더 나와. 이제 등록증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뒷장에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 모시가 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도 유사입니다. 두 글자씩 여기도 두 개입니다.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부동산 뉴스 대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유사에다가 동그라미가 유사.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보여도 유사만 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카페가 곁에서 갔다네. 요게 1학년 일반 받아서 갔다네.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유사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세 개를 묶어 놓으실까요? 세 개죠. 사무소. 사무소 세 글자 들어가는 문장들입니다.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사무소 들어갔잖아요. 자, 소등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우리 정량줄에서 소등 두 개 있었던 거 나란히 같은 줄에 있습니다. 사무소 두 개 이상의 등록, 사무소 두 개 이상의 소속. 정말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은 1학년 일반에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요즘 이제 가끔씩 등록 주소도 하고 형벌도 가는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물어보는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3번, 4번, 5번이 다 그렇습니다. 형벌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고 분이 안 풀리니까 행정처분하고 나서 형벌도 또 갈 거야. 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그럼 6사 2개에서 봤던 거 둘 이상 나오네요.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도 사무소 나오잖아요. 교도소 보낼 거요. 일반으로.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실까요? 임시 중개 시설물도 사무소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파라솔 떴다방. 거기도 임시 사무소요. 자, 이러니까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3개 사무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여기도 유사합니다. 근데 내용만 약간 다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아까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여기는 개업도 아닌데 개업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유사. 유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2번에 유사, 6번에 유사 두 개. 이 두 개는 1학년 일반. 자, 뒤로 넘겨보셔야 돼요. 아, 여기 일곱 번째 있습니다. 아래 일곱 번째, 그 참고 아래쪽에 일곱 번째 있습니다. 요놈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꼭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그냥 내 집 팔라고 이런 것들은 벼룩시장이 내도 괜찮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바로 표시. 광고를 한 자, 막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을 막 광고를 내놓습니다. 요 사람도 1학년 일반. 라고서 여기는 표시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표시. 금쟁이 표시할 때 마지막에 금쟁이 표시. 거기서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여덟 번째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죠. 아까 거기 이제 자격증이 거기 상호가 나온 거 보니까 등록증이요. 증만 달러 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 딱 여기까지 딱 줄입니다. 사용해서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양도요. 그입니다. 이름 써봐라. 상호 써봐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여기도 양도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칠 됩니다. 양도 대여 한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업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은 자. 양수 대여 받은 사람도 여기도 1학년 일반 계입니다. 여기도 양도 계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자격증, 그리고 8번에는 등록증, 증만 달러라고 기억하십니다. 등록증, 자격증 맨날 같이 다닙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정보 공개 잘못한 정비할 때 정의입니다. 아홉 번째. 그리고 뭐 사업자가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그 다음에 정에다가 동그라미니까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정보 공개 잘못해서 우리 개업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뤄서 보내지. 아래 어떠한 방법이 될 건 간에 개업공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했을 때 혼란을 정말 초래하죠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떨면은 보는 사람은 아주 어지러워 죽겠네 이럴 겁니다. 정 다르게 옆에 정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고 정비. 아마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정비가 잘 생각나야 됩니다.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동네방네 떠들어대며 교도소 보낸다. 비밀을 겁니다. 사무소에 뭔 놈 그렇게 비밀 많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교도소 간대요.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일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가니까 아주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놓고 주변에다가 다 소문 내놓고 그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뭐를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누설 안 자. 여기 비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십니다. 평. 그래서 여기 이제 정비나란입니다. 그다음 이제 반대 의사 표명했을 때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도 임시원 문제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23, 4일 정도는 나왔었다는 겁니다. 반대 의사 표명하면 요것만큼은 처벌하지 않겠다. 라고 매도매순이 그런 건 비밀도 아니고 난 그런 거 충격 안 받아. 아주 나 강심장이요. 이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이제 금쟁이 4개인데요. 자, 금쟁이 딱 4개 묶어놓고 금쟁이. 자, 중개사물의 매매를. 자,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면서. 자, 중간 넘어가 볼까요? 무등록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무등록하고 중개를 의뢰받거나 거래를 했을 때 알면. 모르면 괜찮다. 알면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13번째는 뒤쪽에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초과에다가 꼭 동그라미 주시고요. 금쟁이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14번째는 판단을 두 번째 줄의 끝에 이제 바로 판단을 그쳤을 때 그럼 매매하면 초과 판다. 금쟁이도. 그러니까 11번 옆에다가는 금쟁이 4개 4글자입니다. 그냥 법에도 금쟁이 이렇게 나왔대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학년하고 이제 3학년을 볼 건데 자, 254페이지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3학년. 자, 254페이지가 이제 바로 요건 잘 안 나오긴 한데 3학년 몇 반? 그죠? 3반. 3학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몇 개라고요? 5개. 자, 처음에는 꼭 개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수가 몇 개다. 입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일단 여기는 형벌인데 형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매년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작년에도 역시 나왔어요. 자, 기출문제에서 뒤에 보면 나와 있어. 자, 먼저 증서를 금쟁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직접 쌍방. 자, 직접 쌍방. 손에 입힌다고 해서 이건 별거 안 클 것 같은데 3학년입니다. 그리고 투기를 하면은 국가가 제시하는 투기. 요게 이제 5번, 6번, 7번의 금쟁이. 그 다음 이제 뭐 한다고요? 무거운, 정말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거 3학년이요. 그입니다. 자, 먼저 증서를 뭐 하거나 중개하거나, 자, 증서 이제 중개입니다. 자, 증서를 중개하거나, 증서의 매매를, 요거 이제 안 바꿀 건데, 매매를 오버렸을 때입니다. 하여튼 증서 얘기 들어오면 3학년. 그리고 직접 뭐라고요? 직접 거래에. 그리고 쌍방을 담보한다고요? 쌍방 대리기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그리고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그럼 3학년입니다. 손에 핀다고. 그리고 쌍방을 다 매도인한테 대리권, 매수인한테 대리권. 쌍방 대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 대리는 괜찮다. 그입니다. 앞에는 탈세도 있었습니다. 탈세나 그리고 뭐를 조장한다고요? 투기를 그리고 조장만 해도 이렇게 조장만 해도 차이가 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조장하는 내기도 3학년 3반. 그러냐 무등록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포상금에서도 나란히 나왔다고요. 무거운 양도라 그러면서 그냥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도 얼마라고요? 남의 자 좀 빌렸으면 3학년 3반 갑니다. 아닙니다. 괜히 공부하다가 어려우니까 남의 거 빌렸어야지 교도소 가세요. 그럽니다. 3학년 3반. 그 다음에 거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남쟁, 자, 그 밖에 이제 뭐, 부정한, 자, 거짓을 또 빼기도 잘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문장, 방법으로 이제 등록한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여기도 이제 부정하게 등록했으니까, 여기도 3학년 3반. 등록을 안 하거나 해도 거짓이나 부정하게 하면은 여기는 3학년이다. 그 다음 이제, 자, 시험 문제는 요 두 번째고요. 몇 학년? 1년이냐, 징역이나 1,000만 원이냐 보면 딱 자기가 11개라고 합니다. 여기는 11개. 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입니다. 자, 먼저 유사. 유사가 이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3번, 4번, 5번에 사무소 3개입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어쨌다가 정비에다가. 요 정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양도가 이제 두 개 나올 겁니다. 양도하는 것은 이제 금쟁이가 네 개입니다. 자, 금쟁이 네 글자입니다. 금쟁이를 뭐 한다? 표시한다. 금쟁이 표시. 자, 이러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요 표시, 요 놈이 잘 생각 안 날 거니까. 그리고 생각 안 난 놈, 이제 그 놈을 바로 이제 주소 습격 사건입니다. 그 놈을 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가 이제 첫 번째,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자, 1차 합격했다고 농담 삼아서 명함에다 공인중개사 그러면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자, 두 번째는 개업도 아니면서, 이제 유사만 나오면은 저거 1학년이구나, 알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가 유사 명칭이 아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건엄도 유사 명칭이다. 그리고 유사 명칭에다 무슨 포상금 받는다? 아니다. 무거우면 양도, 요 놈이 포상금 받는 거지, 요 놈 포상금 안 나와.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무소가 이제 소득 나라입니다. 이중.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자, 우리 청량주에서 이중 소속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뭐를 개설 등록을, 뭐 시험 문장에서는 중개사무소 나와 있을 겁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무등록하고 거짓 등록하고 요 사무소가 좀 헷갈려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642개에서 봤습니다. 둘 이상,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뭐 설치한 자, 이렇게 둔 자, 사무소를 뭐 하신 분, 설치한 자. 자, 사무소를 두 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게입니다. 하나만 설치한 자. 여기도 이제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그 다음 이제 파라솔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그다음 이제 임시, 그리고 중개, 그리고 시설물. 정말 시설물이 사무소입니다. 시설물을. 여기는 이제 설치한 자. 여분도 얼마다? 1학년 일반. 하여튼 사무소 3번, 4번, 5번에 3개. 그 다음 정. 정보 공개 위반입니다. 정보 공개 바로 위반한 누구요? 사업자. 자, 위반했던 사업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위반한 사업자. 자, 먼저 자, 사업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 또 다르게. 아니하는 좀 안 나와 있는데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개업공사마다 차별적으로 게 차별적으로 공개, 아니한 거 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적으로 공개 하게 되면 1학년 일반입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한테 유일하게 형벌을 가합니다. 혼란을 심하게 초래하니까. 비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비밀 준수하지, 그리고 아니한 자입니다.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은, 그리고 불벌, 벌을 하지 않겠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할 건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처벌해달라고 오려 할 거니까 여기는 반대 의사 표명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 양도가 이제 등록증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는 등록증을, 자, 등록증을 양도되었을 때 성명상호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자격증.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여기 이제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 여기도 이제 양도돼요. 양도대한 자도 여기도 1학년 일반입니다. 그리고 금쟁이 하지 말아라. 네 개였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부를 했을 때. 두 번째,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도록 했을 때. 자, 세 번째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우리 중개의뢰는 뭐를? 판단을 걸쳐놨을 때. 자, 중개의뢰의 판단을 걸쳐놨을 때. 약간씩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장인데. 매매하면 초과 판단. 매매하면 초과 판단.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 이렇게 여기는 표시 광고 한 자. 표시 광고 한 자인데 어떻게 해서 광고로 막 표시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개업도 아닌 사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아닌 사람 되면 안 될 겁니다. 바로 아닌 자가, 요 아닌 자가, 그리고 이런 목적입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했을 때입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 내용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 그냥 자기 집 팔라고 이러면 괜찮은데,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광고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개업도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를 내냐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되면 1학년 일반, 하다 1학년 반하고 3학년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이제 3학년에 나왔던 바로 이제 254페이지 한번 잘 보실까요? 저렇게 이제 3학년은 가끔씩 내봤는데 한 5, 6번 내면 한 번.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낼까? 3학년은 좀 쉬워서 잘 안 냅니다. 우리 뭐 그냥 원리 똑같습니다. 3학년 말고 1학년 같이 써놓으면 금방 보일 거예요. 자, 먼저, 자, 1번에, 자, 왼쪽에 있는 이제 254페이지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을 한번 옳게 쫙 지어진 것은 뭐래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자, 여기도 이제 양도, 대여인데, 다른 사람한테 성명을, 성명만 나왔습니다. 성명만 나온 거 보니까 자격증이요. 자격증 등록증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만 자. 여기에 무거운 형벌에 3학년입니까? 아니죠. 양도돼요. 이놈 양도되는데 1학년. 나 느낌상으로 아무리 봐도 뭐 증서를 무거운 보니까 없네. 이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1번, 2번은 벌써 틀렸다. 3학년만 찾으래. 요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중 벌써 사무소 나왔네. 사무소 세 개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소속. 자, 두 개 이상이 등록하고 두 개 이상의 소속이 3학년인가요? 아니죠.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 니은 번도 틀렸네. 그럼 벌써 이제 3번도 틀렸네.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라고 둘 중에서 하나. 근데 대급번에는 증서가 보이네요. 증서. 증서가 이제 보여야 3학년이요. 아, 탈세입니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투기. 자, 투기 들어가죠. 탈세 투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3학년 맞아. D급번은 들어가야 돼. 근데 D급번은 의미가 없었네. 4번도 5번도 다 D급이 있네. 그럼 이제 니을이 맞으면 4번. 그리고 미음이 맞으면 5번. 이제 둘 중에서 하나요. 게임입니다. 근데 아니하고가 보이네. 무거운 거 보이네. 니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래요. 몇 학년이래요? 3학년. 되는 거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그러면 점검해 볼까요? 정말 맞는지. 미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돼요. 양도 돼요. 몇 학년이 돼요? 1학년. 정말 답 맞네. 답은 4번이 맞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문제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이제 1학년. 그러니까 1학년이 뭐 나오지. 이제 요거 이제 28회 때 정도 나왔던 거 아주 괜찮았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유사사무소 써놓고 증서도 같이 써놓으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연계를 보면 금방 보여. 하나만 써놓으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먼저 여기 유사를 치사하게 딱 빼버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그러니까 유사한 이런 소리인데 유사를 살짝 빼봤다는 겁니다. 이건 몇 학년이다? 3학년은 없잖아요. 무거운 애도 없고 증서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입니다. 기업번 이놈은 1학년 맞네요. 기업번 들어가야 돼. 모르면 그냥 놔둬봐도 괜찮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모 볼까요? 사무소 모이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한 개업공개사 이중 등록이래요. 몇 학년이래요? 1학년 맞구만. 게임다. 그다음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정말 정보 사업자가 저렇게 유일하게 얻어맞는 게 있어. 디귿번 개업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아까 아니한 써놨잖아. 아니한 중개사업 정보를 거래정보에다가 공개했을 때 혼란을 얼마나 초래하냐고입니다. 10만이나 되는 기업이 믿고 보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거 내놓으면 되겠니 게임다. 우리도 안 했던 걸 내놨다는 겁니다. 완전 양치기 아니냐 게임다. 아, 디귿번 요놈 들어갑니다. 근데 니로번 볼까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3번까지 아니면 5번까지 하여튼 요거 다 맞으면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니을이 안 맞으면 3번이 답이고 근데 직접 나왔구만. 그러니까 중개으로인가 직접 거래했을 때 몇 학년이래요? 3학년. 니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답은 몇 번인가? 3번. 3번이 맞잖아요. 그니까 3번이 바로 정답.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요게 좀 난이도가 있었을 때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과태료도 보실까? 이제 257페이지. 근데 과태료도 요즘엔 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과태료. 자, 먼저 500짜리, 그리고 100만원짜리. 근데 8개 똑같은데, 500이 아닌 거, 100만원이 아닌 거 찾아봐. 요렇게 나옵니다. 나 먼저, 자, 가로 1번일까요? 500만원이야, 과태료. 500. 500에 8개. 자, 먼저 첫 번째, 운. 운영규정입니다. 운명할 때도 운을 봤네요. 운영규정의 승인 3개월 넉넉하게 줬는데 게을러 빠져갖고 운영규정 왜 안 만들어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운영했을 때 운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안 했을 때 500만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아요. 원래는 업무 정지 였다가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제재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괜찮아졌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연수교육. 아까 보셨네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는 그냥 넉넉하게 시간 줬는데도 왜 안 받으러 와서 500만원이야 과태료 연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았을 때, 받지 않았을 때, 여기도 500만원이냐 과태료입니다. 작년도 문제도 요거 500만원이냐 과태료 받는다.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보고. 자, 문장은 안 바꿉니다.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조사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 개업한테는 업무 정지인데, 그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했던 누구? 거리정보 사업자. 좀 더 협회도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시. 자,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뭐 공시하지 않았을 때
자, 먼저 1번에는 아까 운이고, 그다음 2번에는 확인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연수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명. 자, 그 밖에 명령. 두 번째 앞쪽에 그 밖에 옆에 명. 아, 좀 이따 나중에 뭐 운명시 하면서 볼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다섯 번째가 공, 공시. 자, 공시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우리도 공시법이 있는데 공시하지 않냐. 자, 3개월 이내에 자, 공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냐. 자,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그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가 개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공개사업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선. 개선에다가 밑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시, 저 끝에 있는 시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셔야 되는데 임원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해임 등의 요구를 협회가 이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시, 시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나중에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할 때고 시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냐. 거기 이제 자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제 500만 원이냐 과태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뒤에가 이제 바로 여덟 번째 여기도 자, 협회. 아까 이제 보고 똑같습니다. 보고. 자, 바로 이제 감독명령 위반입니다. 보고나 바로 이제 옆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라든지 자료 제출, 조사, 검사, 거부를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스스로 피해 다니거나 그 밖에 명. 여기도 명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을 때 해서 여기가 이제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할 건데 연수가 안 좋으니까 연수 좀 개선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더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100만 원이냐 과태료 볼까요? 또 여기도 8개.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개. 등록증들 뭐 개시하지 않았을 때 개시할 게 뭐냐고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개. 개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명.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별표소 쓰에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광고물에다가 성명 문자고 성명을 쓰라고 했잖아요. 표기하지 않냐 자 표기하려 하니까 거짓으로 표기한 자 일단 이름도 막 거짓으로 표기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촌시로면 바꾸세요. 개명 한 2만 원이면 될 건데 그걸 안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 명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반명할 때 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표시 광고. 여기 이제 표시 광고 한자인데 위반하여 우리 개업을 위반했습니다. 중개사물에 중개관한 표시 광고를 한자. 그러니까 위반해서 표시 광고 한자입니다.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약간 좀 어려워 보일 겁니다. 일곱 번째 여기도 이제 표시에다가 동그라미시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무소 2에다가 동그라미니까 보이게 할 때 2,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휴업, 휴업에다가 별표 제일 싸다는 휴업, 그리고 폐업. 그 다음 제기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휴업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의 권한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 관계증서의 사본이라든지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요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다가 보 정도 한번 써놓으시고 이제 보이게 할 때 봅니다. 보증 설정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요놈 문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우리 법에도 같이 있습니다. 등록증, 자격증. 자, 먼저 첫 번째는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7일 이내에 출소당은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자격증만 사유서가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하려니까 또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을 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반 여기는 반에다가 동그라미 씌야 됩니다. 위에도 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 이것도 반 반에다가 동그라미 씌다 반 반명할 때 첫 번째가 요 반 등록증 자격증 반납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붙이기 명칭인데 여기도 이제 붙이기 개설등록 한 것으로 본다는 붙이기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형벌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오래 썼을 때 문자를 사용했을 때에는 100만 원자의 과태료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500하고 그 다음에 100인데 자 257페이지에 이제 500 요즘 이제 과태료가 정말 꼭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0, 여기 이제 257페이지에 이제 과태료. 과태료도 이제 500하고 100하고 한 문제씩 이렇게 꼭 나오게 되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막 자격정지,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다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500. 자, 금액이 좀 큽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냥 여기서 뭐 찾아봐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8개입니다. 8개로 해서 이제 8개. 자, 먼저 공시. 우리도 이제 공시 확인을. 공시 확인은 오히려 공법이 발목지 않는 게 아니라 공시법이 발목지 않습니다. 공시법. 워낙 그냥 교수님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2주일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딱 한 번 보실 정도로 아주 귀하신 분이 우리 공시법 교수님일 겁니다. 공시 확인입니다. 그리고 공시법 하여튼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어려워합니다. 나만 저런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민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공시는 아예 안 풀려. 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 암기를 해도 막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럽니다. 공시 확인은 뭐 한다고요? 운명시. 정말 어려워. 여기서 공시세법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되면 공법이 꽈락 나온 게 아니라 요 놈이 꽈락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 놈에서 막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명시 하셔야 됩니다. 공시 확인은. 그 다음 이제 학교 가실 건데 연수가 안 좋잖아요. 연수. 맨날 연수 욕하면 안 되잖아요. 연수 좀 개선합시다. 욕하는 거 좀 개선합시다. 연수 개선. 이렇게 앞으로 이제 따놓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여기는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시. 나 먼저 요 공시가 이제 공시를 안 했다. 실적 공시. 협회가. 협회가입니다. 내용을 안 볼 건데 협회가 운영실적 공제사업에 운영실적이 있을 건데 운영한 실적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공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공제사업에 운영실적 3개월 이내 공시해라 합니다. 자, 실적이 얼마 정도 남았냐 공시해라. 그거 안 했을 때 5점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별표도 셉니다. 하나씩만 안 해도 별표 400씩입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확인서 여기서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 보여주지 않았을 때 여기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3개월 넉넉하게 줬잖아요. 운영규정에 승인을 얻지 않거나 그리고 다르게 운영을 했을 때 혼란을 초래했을 때입니다. 다르게 운영을 한 경우는 여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운명에서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운명. 자, 앞쪽에서 봤을 건데 명령에 위반했을 때입니다. 명령 위반. 뭐 내용은 안 볼 건데 보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 보고나 그리고 자료 제출 검사 등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막 피해 다녔을 때입니다. 위반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업자하고 두 군데입니다. 사업자하고 4번에 8번에 있었죠. 협회. 사업자고 협회가. 자, 여기 이제 우리 개업만 빼놓고 사업자고 협회는 500만 원 약하더래요. 여기 문 닫아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덧내라 그럽니다. 시가 이제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 공제사업의 건전성 시정명령에 그다음에 위반. 위반한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위반한 협회인데 협회가 여기서 8개인데 딱 4개입니다. 협회가 반을 얻어맞네. 옛날에 협회는 전혀 제재가 없었는데 입니다. 연수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요? 개업하고 둘. 아까 2년마다 욕하면서 자, 교육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여기 있었던 거입니다. 개업하고 그리고 소속이. 기업하고 소속이 넉넉하게 시간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연수교를 이수하지 않으면 여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개선명령, 시정명령, 개선명령 뭐 내용은 안 물어볼 거니까요. 이렇게 명령을 여기도 이제 위반했던 협회입니다. 위반한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제 따르지 않았을 때 여기 이제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여기는 공제 사업의 건전성 이런 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100만 원. 근데 우리 100만 원짜리는 우리 개업이 얻어맞는 거니까 100만 원 이하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또 8개입니다. 정말 8개. 나중에 이제 얻어맞으면 정말 팔딱팔딱 뛸 겁니다. 8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반명. 반납이 이제 두 개 있을 때 반명만 뭐 보이게. 먼저 이렇게 보이게가 좀 생각나야 된다. 보이게. 그 다음에 휴업을 표시해라. 반명만 보이게. 휴업 표시. 반명만 보이게 휴업 표시 이렇게 앞으로 따놓으시면 그래도 앞에서 보셨던 거 다 여기에 안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반납. 자, 반납은 이제 두 개인데 자, 등록증 자격증. 맨날 우리 등록증하고 자격증. 등록증하고 그리고 자격증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아주 눈꼴시럽게 같이 다녀. 그리고 이제 우리 자격증은 딱 분실했다고 이렇게 분실에 뭐가 있을까요? 사유서. 아직 안 내봤습니다. 사유서. 요 사유서가 있을 겁니다. 사유서. 근데 등록증에는 사유서 없어. 지금 벽에 걸려있을 건데 저 등록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막 계약서 막 써대겠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유서가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둘 다 이제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7일 이내 반납을 안 했다. 안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도 요놈 이제 50이고 요놈 30이고 그건 아직 안 내봤고 입니다.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덟 글자 공인지구사 사무소 그리고 성명을 막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성명을 막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성명 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오다가다 사무소 가보면 공인지구사 사무소 간판에 그 다음에 성명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설치하게 되면 설치 안 할 수 없을 걸 그때는 명칭하고 성명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얻어맞아 보증 여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증 관련 그리고 사항을 네 개가 있었잖아요. 보장되는 금액 실무감은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사항을 그리고 설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공제증서 벽에 이제 걸려놓은 거 자 그거 복사 많이 좀 해놔다가 나중에 또 벽에서 또 떼가지고 다시 복사하려면 귀찮으니까 관련 서류 요 관련 서류를 교부를 해줘야 돼요. 서류는 그냥 줘요. 근데 설명은 보통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여기도 이제 100만 원이야 과태료 게을렀다고 이전 신고 뭐 안 낼 수가 없죠.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열심히 정리하다가 열을 그리고 이전 후에 전이요. 이전 후에 사무소 그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지금 조금 약간씩 생각나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 전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누가 처분하니 작년도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시하지 않았다. 먼저 등록증 맨날 너무 등록증하고 자격증 맨날 같이 다녀. 등록증 자격증 두 개 나란히 소속 것도 걸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거느리기 싫어한다는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0.5, 0.4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여기 있네요. 보증 관련 서류 이렇게 보증 관련 서류를 딱 네 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나 실무교육수료 확인증 있나 그놈들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은 이제 걸어놔야 되고, 근데 휴업. 자, 제일 싼 놈 나왔습니다. 휴업이나 별, 아마 올해 정도 될 별표도 20이다. 낼 것 같아요.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둘은 전자문서 안 된다. 전자문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그리고 변경하다 등록증 이미 빼앗겼는데 뭔 등록증 그리고 제 벽에다 걸어놔야 되겠다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겠다 제게 신고 근데 이 두 개는 이제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그랬다 찾으러 갈 테니까 내 거 내놓으세요 세종시장님 그 다음 이제 광고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 근데 여기 이제 위반했던 건 우리 개업 쪽에서 먼저 성명 등을 막 표기 안 했을 때입니다 개업이 성명 그다음 명칭 여기서 광고일지 성명하고 그다음 명칭 상호라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니 소재지 그리고 그 사무소 모르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그죠 내비 찍고 가게 연락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락처 딱 이렇게 네 개도 자 바로 이제 표시 광고 될 때 네 개도 요 연락처도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광고 위반했을 때가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공시 확인을 운명시한다는 저 500 그리고 반명만 보이게 휴업 표시해라 이런 것도 한번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리 안 오르시고 감으로 보시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개업은 확인 설명하고 연수교육 조심해라 500짜리가 날아온다 나머지는 100만 원짜리다 이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충분히 이렇게 풀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그리고 과태료 초분권자가 요즘 자꾸 나오니까요. 제 258페이지에 누가 때리냐 요거 누가 때리냐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동그라미 1번을 가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거리정보사업자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게 요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누가 때는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수교육 아까 누가 실시했다고요? 자, 시도지사.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500도 시도지사. 자격증,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자격증 반납에 대해서는 누가 과태료 때린다고요? 시도지사 준 사람. 준 사람.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최단제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그럼 휴어. 그 다음 폐업 등록증은 여기 있다.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확인 설명도 여기 있다입니다. 확인 설명도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그래서 이제 국장하고 시도지사 빼놓고 나머지는 죄다 누구요?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중감경 저 2분을 살짝 여기다 비워놓고 2분의 1이 3분의 1이요 하면서 작년도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과태료도 그렇고 업무정지도 그렇고 자 먼저 시도자 국장 다 위반행위 동기나 결과 해수 등을 참작을 해서 2분의 1 안에서 그 금액을 정말 가중이나 감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중감경 한다고 하더라도 500이 1000대나
100, 200대나 그러진 않다는 겁니다. 여기 끝에 볼까? 업무 정지도 그렇습니다. 6개월이 막 2년도 되고 2년 6개월도 되고 아닙니다. 여기는 과태료 금액을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거 있다. 이렇게 해서 왜 틀렸느냐? 그것도 쉽게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별표가 뭐 500에서 400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내봤는데 조금 그래도 별표는 꼭 눈여겨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 별표입니다. 별도의 표인데 별도의 표인데 이대로 500을 다 안 때리고요. 자기 이제 운영규정 같으면 400.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확인 설명도 이렇게 하나만 안 하면, 근데 확인 설명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은 했는데 근거 자료 안 보여줬다. 하나. 그럼 400. 그 다음에 근거 자료는 제시를 했는데 설명 안 했다. 하나 안 했다. 그래도 별표 400. 둘 다 안 했다. 안 깎아줘. 해가지고 별표 500. 아마 300, 300 이럴지 모르는데 아니요. 400, 400, 500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엄청 때릴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럽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월에 이제 100만원짜리 여러분들은 정말 더 중요하기는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연수교육이 20, 30, 50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긴 조금 많이 어렵긴 할 건데,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자, 30짜리, 50짜리. 명칭이 쓰입니다. 명칭. 우리 얼굴이니까 명칭은 별표가 50. 아직은 안 내봤는데 꼭 조심하시고. 근데 휴업은 이미 내봤습니다. 자, 261페이지에 다섯 번째 휴업. 요건 기출문제 지문에 별표가 20이다. 안 틀리고. 이제 아마 30이다, 50이다. 틀리기도 내볼 만합니다. 얼마다? 20이다. 그 휴업에다가 별표 20만원. 그 놈은 꼭 한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센 놈 나왔네요. 아래. 등록증. 자격증 말고 등록증. 어떻게든 계속 이거 사유서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별표 50. 자격증은 바로 위에 자격증 30인데 등록증은 50이요. 그리고 부치. 저 그냥 교도소 확보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도 아닌 것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으니까 별표 50으로 여기도 명칭이니까 세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뒤쪽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금방 500에서 100에서 봤잖아요. 그입니다. 첫 번째 연수교육 500짜리 봤었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소속이 됐건 기업이 됐건 둘은 500만원 약과태료 받죠. 맞습니다. 이런 거 기출문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요건 좀 어려웠습니다. 2번. 휴업신고. 자, 휴업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자, 신고했던 아까 별표 20에 개업. 얻음 맞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취소에 따라서 등록증. 등록증 7일 만에 반납하지 않으면 아까 반명할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0짜리 100만원짜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과태료 대상자가 아닌 거 누구요? 애매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아, 네 번째 열흘 만에 반납하지 않게 되면 100만원이나 과태료 얻어 맞았잖아요. 근데 이 5번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표시 아까 휴업 표시에서 표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렸다는 겁니다. 잘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가 여기는 아닌 자가 포인트였습니다. 아닌 자가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자 어느 게 답일까요? 자, 이 문제는 아마 답이 또 없네 해갖고 상당히 또 많이 또 어려워하셨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답은 5번. 자, 여기서 이제 여기도 표시가 나오죠, 표시. 그러니까 요놈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이제 과태료 500짜리, 100짜리고 막 섞어놨는데 여기도 표시 광고가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는 개업이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위반이고요. 근데 여기도 표시가 나오잖아요. 여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형벌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심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바로 개업이 아닌 자가, 아닌 자가. 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한 사람은 형벌이지 이게 형벌이지 저기 과태료니 헷갈리지 요놈하고 요놈하고 엄청 헷갈리지 하니까 요것들이 그 장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생각 안 해보고 어느 문제집에도 거의 안 나왔을 건데 딱 그걸 추려다가 한번 헷갈려봐라 아주 그냥 죽어놨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자가 그랬으니까 교도소 아닌 자 형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개업이 게을러 빠져갖고 내리니까 안 냈네 이건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사품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 문제 정말 맞추기도 꼭 맞출 것 같으니까 간당간당 해갖고 그냥 이거 계속 째려보고 아무리 풀어봐도 답은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시간만 더럽게 빼앗기고 내년도에 또 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환장이 있었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저 앞쪽에서 한번 쭉 봤었는데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그리고 거기도 그냥 간단하게 뭐 옳은 것을 해갖고 한번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딱 요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거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오늘 또 함께 오늘 또 다 쓰러지실 것 같으니까 바로 요 정도 보고 이제 요 프린트물 한번 요거 잘 풀어보시면요. 자, 여기서 많이 좀 도움이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요거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제가 이제 몇 명 요거 한번 이제 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예 그냥 기억에 얼마 니은에 얼마 쭉 나와 있을 건데 요는 꼭 내보는 또 다시 한번 또 내보만 합니다. 자, 먼저 정관은 네, 정관은 안 물어봤는데 정관은 몇 명 이상 참석해서 작성해야 된다고 몇 명? 300 300입니다. 와, 기억본부터 막 쭉 나와있을 겁니다. 300. 그리고 뒤부터는 이제 기억년 디귿해갖고 세 군데를 이미 나왔는데 또 낼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그걸 자꾸 물어봅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 이상이라고요? 전체가 600. 그러니까 여기다 300 그러면 안 됩니다. 600. 그리고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100.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노는요? 20. 요 세 번째 30이라고 생각하면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하고 헷갈리셨네. 여기도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600이고, 앞에가 이제 기억은 300이고, 니은 600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100이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20이고, 요 네 군데 숫자를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2번 볼까요? 저게 20명이었나? 그입니다. 자, 먼저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아니죠. 19. 그입니다. 19. 미성년자 나이 19개입니다. 19 순위를 생각하던 적입니다. 20명 2인 4가 아니라 19이다. 비슷한 아니면 또 15이다. 아니면 여기다 7명에서 11명이다. 그건 정책심의위원회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좀 많았어. 19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 아까 금융감독 원장이 한번 나왔죠. 금융감독 원장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그럼 개선명령도 저분이 내리겠네. 국장은 뭐 하시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 누구래요? 국장. 꼭 저렇게 바꿀 겁니다. 공제사업의 검사. 공제사업의 검사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교재에서 눈도장 찍으러 한번 가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 짧은 달, 짧다고 난리 불수를 치니까 좀 길게 인정해 줬구만. 자, 운영실적은 매 회견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저 2월 이상 안에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등에다가 공시한다. 공시 안 하면 500이다. 해서 보기 봤는데 2월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월. 맨날 저런 소리 한다는다. 3월이지 뭐 2월이요. 2월이었다가 짧다고 알리를 치니까 3개월로 늘려줬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5번 볼까요? 이건 꼭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등록 취소 하여야. 등록 취소 하여야. 뭐 절대적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하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박스에서 뭘까요? 정량 결사 소득. 요걸 찾아봐라. 그입니다. 정량이 불거 때 목숨을 걸고 알아보니까 최근 알아보니까 다 뻥이라기입니다. 거짓입니다. 빚지는 표시 계약입니다. 다음에 기업번 볼까요? 이중으로 자, 소등에 딱 걸려서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두 개 등록 다 빼앗고 겨뒀어도 보너스로 사무실수도 받잖아요. 보너스로 또 보내고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번 들어간다. 자, 이제 1번에다가 기업 이런 놈을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 둘 이상의 중개사업 둘 이상 육사 2개 할 때 이내 하나 없앨 수 있다고 임시 겸임할 때 이민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요 놈들은 절대적이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 니은번이 들어가면 절대적 아닙니다. 하나 치울 수 있다고 저 파라스로 안 치면 가서 발로 차 버릴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이었습니다.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소가 보이네요. 소속, 소등 나란히 디귿번. 다른 개업공사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부치기 그러겠죠. 중개보존이나 법인의 사원. 갑법인에 있는데 또 을법인의 임원사원이 됐다는 겁니다. 명함 막 몇 개씩 하고 다니는지 몰라. 사원이나 임원이 된 경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 맞아요. 기억 디귿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 디귿은. 그리고 뒤에를 저렇게 꼭 안 써줘. 상호 나온 거 보니까 등록 중이구만. 다른 사람한테 포상금에서도 받구만.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겠대요. 여기 뭐라고요? 등록 중 양도돼요. 양도돼요. 정량할 때 양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운번 저 독점은 안 들어가죠. 독점은 저 옆집에 642기에 나와. 겸임 독점할 때 독점이 나와. 그리고 2년에 2회 여기다 아주 2년 전년하고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건 뭐 문장에서 다 볼 건 없고요. 하여튼 절대적은 아니었어. 상대적이지. 그리고 딱 한 번이면 업무정지였지 게임이다. 하여튼 절대적은 없어. 미운번 들어간 놈들은 다 틀린 거예요. 게임이다. 그리고 자 B번을 볼까요? 왜 또 과태료 나오고 횟수도 네 번 나오고 옆집에 육상가 거인 3명인가 정량의 3번인가 게임입니다. 자 먼저 여기 절대적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비급은 안 맞을 겁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포인트입니다. 정량줄에는 과태료 없더라. 그리고 거긴 세 번이더라. 여기 벌써 네 번이 되네.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다시 육사할 때 네 번이구만.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면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상대죠. 그래서 이제 기업법, 그 다음 이제 그 디귿법, 니을법, 요 세 개가 바로 기업, 디귿, 니을, 요 세 개가 바로 여기는 절대적.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놈들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상대적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걸 잘 보시고, 아까 포상금에서 계산해봐라. 했을 때, 정말 맞습니다. 같이 완내기입니다. 둘이 나란히 손잡고, 그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그럼 갑이 무등록인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동입니다. 갑이 무등록 50만원짜리 A, B가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거기 최초가 맞을까요? 균분이 맞을까요? 균분. 뒤에 놈이 맞아, 그입니다. 균분?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귀신머리 했던 6시 되니까 문 닫으러 가니까 잠깐만요 해갖고 이제 눈곱도 안 떼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냄새는 아주 풀풀 나고 뭐라고요? 여기는 뭘까요?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최초. 여기가 최초. 그리고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건 공동이요. 공동이지 여긴 합의된 방법이 없어. 여기는 최초가 맞아, 그입니다. 앞에는 맞아. 위에는 균분이 맞고 공동에서는 여기는 접수는 최초가 맞고 상황도 꼭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정말 잘 보실까요?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언제로부터 몇 년간 쓴 게 안 돼요? 기업번에는 처분일이 맞대요? 폐업일이 맞대요? 처분일, 처분일. 얻어 터진 날로부터. 폐업일 아닙니다. 자꾸 폐업일 이렇게 속입니다. 시험장하면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쓴 게 안 돼요? 아까 뭐 3년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얼마? 1년. 1년간 쓴 게 합니다. 1년. 최근 1년이네. 금방 보니까 알겠구만. 그리고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몇 년 넘어가야, 그리고 업무 정지는 몇 년 넘어가야 처분할 수 없대요. 자, 등록 취소는 3년. 니은번에는 3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귿이네요. 디귿에는 3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는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 정지는 몇 년이 경과라고요? 1년. 이게 또 잘 안 보이네. 그럼 아까 봤었던 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봤었던 거 또 헷갈리네. 시험장 가면 더 헷갈립니다. 요거 1년. 맞아. 디귿은 3년이지만 요놈은 1년이요. 그리고 이제 발생입니다. 발생.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입니다. 업무정지는 발생일로부터 몇 년이라고요? 3년. 맞아. 요놈은 3년입니다. 발생했다가 3년일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폐업을 하면 1년 갈 건데 발생하고 있으면 3년이 갑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얻어 터지면 터진 날로부터 1년 따라가고 업무정지는. 그리고 폐업하면은 폐업기간 1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으면 3년 지났을 때, 요 발생이 포인트입니다. 시요. 발생일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업무정지 아래 가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낸다는 겁니다.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중등록이 제재가 뭐요? 그러면 저 폐업기간 2년 경과하면 처분할 수 있겠냐고. 요거 아마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었던 거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거리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요? 이제 이건 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문장이구만, 일곱 번째. 근데 요건 해석을 또 못하면 정말 못 풀 겁니다. 감 자체가 안 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덟 번째가 이중 등록한 이중 소수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이래도 똑같습니다. 등록 주소니까 이중 등록했던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폐업 후 폐업 기간이 2년 경과하면은 2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했으면 제재가 뭔가요?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면은 언제라고요? 폐업기간이 3년 안 넘어가면, 저기 아까 디귿에 있구만, 3년 넘어가야 처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폐업기간이 2년이 경과했으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문장 맞게 하려면 2년이 경과하였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가 업무정지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야, 무슨 이중 등록이 무슨 업무정지래요? 관련 자체가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엉망인 문장을 써놨는데 감이 안 오냐, 견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맞게 하려면 폐업 후 폐업기간 2년 경과하였으면 1년 남았으니까 바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1년, 그래서 이제 1년 남았는데 등록 취소 하면은 2년을 빼줍니다. 그러면 1년만 가면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등록 취소했다고 3년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봤습니다.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공제 빼줄 거예요.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지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2년이 이미 지났으니까 3 빼기 2 해봐봐.
그럼 1년. 2년 후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아, 등록 취소 여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X고, 나중에 이제 또 5월에도 다시 한번 또 갈 거니까, 오늘 조금 안 되네, 그러면, 요 놈 한번 잘 신경 써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 이제 거리 계약서입니다. 거리 계약서는 제재가 업무 정지요. 그러니까 제재가 먼저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여러분들은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가 왜 2년 갔는데, 무슨 업무 정지를 또 할 수 없냐고, 말이 아예 안 되잖아, 요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볼까, 거리 계약서.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거기 세명 할 때, 확인 거래 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할 때 거리 계약서 나오네요. 확인 설명서도 똑같아. 거리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개업공사에. 근데 폐업기간이 3년 경과 되어야, 이건 아직 안 내봤습니다. 3년 경과 되어야 처분할 수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고요, 게임단. 아, 일본이잖아요.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정지이면 몇 년 지나야? 1년. 1년입니다. 그러면 뭐 1년 지나야 처분할 수 없다고 이제 뭔 3년 지나야 얘가 등록 취소니? 게임단. 1년 지나야 처분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그러니까 7번은 문장이 이해가 되는데 8번, 9번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아직은 아예 감을 완전히 못 잡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어려우면 나중에 또 설명 드릴 건데 8번, 9번 얘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7번, 8번, 9번 나란히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자, 좀 이따 이제 기출문제 있고 또 그러니까 기출문제 괜히 또 동영상 봐야지 이러지 말고 좀 이따가 꼭 밥 드시고 나면 엄청나게 주무시에 좀 졸려갖고 아주 환장할 건데 우리 시험도 그래요. 시험도 나중에 그 토요일에 가고 10월 26일에 토요일에 가셔갖고 아예 주무시고 문제 푸실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적응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잠이 그냥 아예 그냥 성냥개비라도 눈에다가 꽂아놓으시고 한번 한번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